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옥수수 수염 귀뚜라미의 기억 고형렬 옥수수 수염 귀뚜라미 80층 승강기 아래로 내려갈 땐 잠잠하다. 울음을 뚝 멈추고 승강기가 기계음을 듣는다. 첨단이 아닌 이런 것들이 기척할 때가 있다. 수염 귀뚜라미는 철봉대 근처에 있다. 기계음은 그의 풀립 가슴 속으로 들어가 해마에서처럼 사라진다. 해마의 기억의 흔적은 물방울 먼지처럼 남는다. 소리는 사라지고 벌써 있지 않다. 80층 체인이 출렁이는 소리가 벽 속에서 들린다. 기술은 그 소리를 감추려고 혼신을 바친다. 내 문신 같은 얼굴이 센서에 비치면 문은 비서처럼 얼른 옆으로 열린다. 그리고 곁에 서서 내가 나가기를 기다린다. 고형렬 시인의 옥수수 수염 귀뚜라미의 기억 앞부분입니다. 이 시는 제55회 현대문학상 시 부문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옥수수 수염 귀뚜라미 아마 옥수수처럼 생긴 수염을 달고 있는 귀뚜라미를 말하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들 중에 아는 분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귀뚜라미와 기계, 그러니까 현대 문명과 자연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간혹 그 기계음이 자연의 소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데요. 가끔은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좀 더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라디오는 귀로 전하는 매체인 만큼 좀 자연을 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소리로 전하는 문학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성원 작가의 얼룩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박성원 작가의 얼룩 역시 앞에서 소개한 고형렬 시인의 시처럼 제55회 현대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작입니다. 박성원 작가는 1969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94년 문학가사회 가을호에 단편소설 유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6년 첫 소설집 이상 이상 이상을 출간했고 2000년에 두 번째 소설집 나를 훔쳐라 그리고 2005년에 세 번째 소설집 우리는 달려간다를 펴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박성원 작가의 얼룩입니다. 얼룩 박성원 여자는 적당히 식은 스펀지빵을 반으로 잘랐다. 식었다고 생각했지만 빵 속엔 아직까지 온기가 남아있었다. 여자는 딸기잼을 빵 단면에 골고루 발랐다. 시럽을 넣은 딸기잼은 부드러웠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데코레이션 튜브에 우유가 듬뿍 들어간 생크림을 넣어
꽃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여자는 그 위에 코코아 가루를 넣은 버터크림으로 축자를 쓰려다 말았다. 남편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대신 새콤한 블루베리를 가득히 얹고 분홍색 초도 빼곡하게 꽂았다.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사진이라도 찍어서 오래오래 감상하고 싶을 정도였다. 깜짝 놀랄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자 여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다. 큰 게 네 개, 작은 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자는 두 번씩이나 초를 헤아려 보았다. 정확히 45개였다. 케이크와 초를 보자 여자는 깜짝 파티가 생각났다. 여자는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요란한 풍선 장식은커녕 어느 때보다도 적막한 기운이 가득했다. 어? 오늘이 남편 생일인데 왜 이러지? 집안은 괴괴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여자는 가슴에 한 손을 얹은 채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얼룩이 보였을 뿐이야, 얼룩이. 아, 누군가 날 노리고 있어. 나한테 틈이 보이면 달려들지도 몰라. 얼룩이다. 여자는 눈앞에 얼룩이 보일 때면 숨을 죽였다. 누군가 자신의 틈을 노리고 달려들 것만 같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였다. 여자는 새벽녘에 잠들어서 다음 날 정오가 지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더 잔 셈이었다. 그것도 누군가 악을 쓰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뜬 것이었다. 여보, 내가 너무 오래 잤지? 일어날게. 여보, 어디 갔어? 근데 오늘이 대체 무슨 요일이지? 여자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자의 아이가 죽은 다음부터 여자는 날짜를 잘 잊어버렸다. 아이가 죽은 뒤로 여자는 극심한 피로감을 자주 느꼈고 그럴 때면 지나칠 정도로 잠을 많이 자는 편이었다. 언젠가 이틀 낮과 밤을 꼬박 잔 적이 있었다. 남편은 아내가 깨어나지 않자 구급차를 부르기도 했었다.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왜 이러는 거죠? 얼마나 주무신 건가요? 꼬박 이틀 밤낮을 자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큰 충격 받은 일이 있었나요? 아, 예. 그게 애가 죽었습니다. 그럼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을 테니 그럴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되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예.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여보!
내가 또 얼마나 잔 거야. 여러 가지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네. 일어나자. 여보, 이 사람 어디 갔지? 그러면 한낮이니까 회사에 갔겠지. 근데 기분이 왜 이렇지? 이 사람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여자는 마치 남편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 밑바닥이 푹 꺼진 듯했다. 지난주 백화점에서 사온 꽃무늬 베개만이 새 것처럼 놓여 있었다. 꽃무늬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던 순간이었다. 눈앞에 꿈틀대는 무언가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거꾸로 움직였다. 저게 뭐야? 뭐가 자꾸 꿈틀대잖아.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병원에 가봐야겠어. 내 눈에 이상이 생겨서 얼룩이 보이는 거야. 여자는 얼룩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혹시 시신경이나 각막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안과에 가서 검사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얼룩이 보이면 우울한 기분을 좀 채 털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얼룩을 본 것은 여자의 아이가 죽은 지 1년여가 지난 날이었다. 그날은 햇살이 바삭바삭 소리를 낼 정도로 건조한 토요일 한낮이었다. 마주오던 사람이 난데없이 혀를 쑥 내밀었고 갑자기 얼룩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란 빛의 얼룩이었고 왠지 침울하게 보였다. 다른 차원의 세계 같기도 했고 홀로그램 같기도 했다. 여자는 흰색의 민무늬 벽지에서 마치 잉크가 번진 것 같은 얼룩을 발견했다. 여보. 벽에 왜 얼룩이 있지? 얼룩? 무슨 얼룩? 아, 여기 벽에 얼룩이 묻었어. 이게 무슨 얼룩이지? 잉크가 번졌나? 왜 얼룩이 안 지워지냐? 여보, 그만해. 얼룩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여기 얼룩 묻었잖아요. 당신도 보고 있으면서 왜 그래? 여보. 아, 이렇게 선명하게 얼룩이 있는데 어떻게 지우지 않을 수가 있어? 여자는 걸레로 벽지를 닦고 또 닦았다. 그러나 얼룩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오후부터 닦기 시작한 걸레질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남편이 와서 걸레를 빼앗지 않았으면 여자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여보. 얼룩 같은 건 없으니까 그만해. 여보, 우리 애도 없는데 강아지라도 한 마리 키울까? 뭐? 강아지? 여자는 난데없이 나타난 얼룩 때문에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지 못했다. 남편은 돌처럼 굳어갔고 경직되는 몸과는 달리 온몸에 털이 오소소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참, 당신 강아지 싫어하지? 분명히 얼룩이 있었는데 얼룩이 사라졌네? 여보, 얼룩이 사라졌어!
그 후로도 얼룩은 자주 나타났다. 눈을 한참 감았다 떠도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고 눈물을 흘려도 마찬가지였다. 케이크 장식을 마친 여자는 남편이 즐겨 먹는 해물 철판구이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꽃새우와 쭈꾸미는 내장을 깨끗하게 빼내고 씻어야 돼. 갑오징어는 일단 연골을 떼어내고 깨끗이 씻은 다음 칼집을 넣어서 전해야지. 숙주도 깨끗이 씻고 배추 속대, 깻잎, 양파, 청홍, 피망, 표고버섯도 다 씻어야 돼. 재료들 다 씻었으면 이제 썰어야지. 자, 재료를 썰어서 가지런히 두고. 근데 이 사람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이었지? 010... 그 다음에 뭐더라? 여자는 잠시 남편의 휴대폰 번호를 떠올려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여자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현관 비밀번호, 집 전화번호, 메일 비밀번호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절망을 느꼈다. 여자 나이 이제 마흔이 넘었다. 그것은 몸을 지탱하던 굵은 뼈 하나가 사라진 것을 뜻했다. 여자는 욕실 선반대에서 약병을 집어들었다. 얼룩이 나타난 다음부터 여자는 아무 약이나 먹었다. 우리 애도 이렇게 약을 많이 먹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의사들은 엉터리야. 남편은 도무지 이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잠을 깨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언제나 똑같은 시간이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아프더라도 결근할 줄 몰랐고 토요일엔 늘 재활용 쓰레기를 버렸다. 일요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조깅을 했고 조간신문이나 경제신문도 20년째 같은 것을 보았다. 여보, 빨래 할 거 다 없어요? 없어. 아휴, 사람이 옷에 얼룩도 좀 묻히고 해야지. 어떻게 당신은 결혼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얼룩을 묻히고 온 적이 없냐? 응?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요.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 같아. 결코 멈추지 않는 시계. 여자는 옷 갈아입는 시계를 보면서 하루, 한 달, 그리고 1년을 가늠하며 살 수 있었다. 언젠가 여자는 남편 몰래 새로 다림질한 와이셔츠 등에 루즈를 묻혔다. 퇴근한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셔츠를 벗어던졌다. 이게 뭐야? 당신 장난이 지나치잖아.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지금 뭐하는 거야?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여보 웃기지 않아? 배를 자꾸 웃어야지. 나 나비가 된 것 같아. 그만해! 해물 철판구이를 준비한 여자는 부엌에서 나와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은 정리된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 어딘가 휑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자는 눈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얼룩 탓이라고 생각했다. 한낮인데도 햇빛은 비치지 않았다. 요리를 만들어야 돼. 요리를. 여자는 요리를 즐겼다. 아니, 오직 매달릴 수 있는 것은 요리밖에 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때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없었다. 손님들의 입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이 들어가면 여자는 온몸의 전율이 일 정도로 쾌감을 느꼈고 온몸이 녹초가 되어야만 그나마 똑같은 하루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맛있다. 남편 생일인데 어떤 요리를 더 만들어서 놀래켜주지? 어, 그래.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파티를 해야지. 어,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여자는 수첩을 꺼냈다. 여자의 수첩엔 각종 번호들과 기념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여자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린 이후 남편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여자는 수첩에서 남편 직장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네, 한양물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 박 과장 집사람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심려가 크시죠? 아, 네, 부장님. 저 사실 오늘이 저희 애아빠 생일이라서요. 깜짝 파티 해주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직원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럼 부장님, 이따 뵙겠습니다. 여자의 계획대로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먼저 왔다. 여자는 고깔 모자와 풍선과 폭죽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여자는 인사를 받고 인사를 했다. 처음 보는 직원들도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음식을 본 그들은 탄성을 쏟아냈다. 우와, 호텔 음식보다 더 화려한데요. 아, 굉장하시다.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 이거 올리브유를 데쳐야 되는데 약한 불로 잠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소스는 칠리 소스에다 마요네즈 조금 섞었는데 맛 어때요? 최고예요, 최고. 색깔은요?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어,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여자의 질문과 설명에 그들은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 여자는 요리 방법과 재료의 배합에 대해 자신이 설명하는 게 중요했다. 여자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어머, 그이가 왔나 봐요. 잠깐만요. 여보, 만두 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과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남편은 만두도 떨어뜨린 채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혀졌다. 여자는 술을 꺼냈다. 모두들 시끌벅적하게 떠들었다. 남편도 그들을 따라 건배도 하고 가끔 웃기도 했지만 남편의 웃음은 마치 물기 빠진 두부처럼 푸석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다.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마냥 바라보고 있는 여자에게 느닷없이 남편이 소리쳤다. 만족해? 이제 만족하냔 말이야!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 대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해? 당신 생일 아니야? 아니었나? 근데 왜 오늘이 아주 중요한 누군가의 생일인 것처럼 느껴지지? 대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무슨 날인데요? 당신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 아니라고! 아, 여보, 저기 오늘이 누구 생일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떠올려도 알 수가 없어.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남편은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남편은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말했다. 외출이란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기뻤다. 외출? 그래 여보, 잠깐만 기다려. 천천히 해. 어떤 옷 입고 갈까? 이 하얀 원피스? 여보, 이 옷 어때? 춥지 않을까? 괜찮아. 여보, 어디 갈 거야? 난 동물원 가고 싶어. 동물원? 동물원. 알았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간 곳은 정신과 의원이었다. 여자는 정신과라는 간판을 보자 어지럽고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꼭 잡았다. 정신과. 여보, 잘못했어. 응? 별일 아니야. 그냥 상담만 할 거야.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정상? 아니, 아니야. 여자는 무서웠다. 남편이 무서웠고 정상이란 말이 무서웠다. 정상이라니. 남편이 말한 정상이란 말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여자는 구역질을 했다. 여보, 괜찮아? 당신 구두 다 버렸네. 괜찮아. 나 화장실 좀. 이 손 좀 놔줘, 화장실. 알았어.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하자 그제야 남편은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다. 여자는 벽에 부딪혀가며 겨우 화장실로 들어갔다. 변기를 붙잡고 토했지만 비린물만 조금 나왔다. 그런데도 헛구역질은 멈출 수 없었다. 여자는 약을 먹고 싶었다. 닥치는 대로 아무 약이나 먹고 싶었지만 가방 안 어디에도 약은 없었다. 여자는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남편이 잡을 틈도 없이 여자는 마구 뛰었다. 약을 찾아야 돼. 약을. 여보! 여보! 여자는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 들어갔다. 약국에 진열된 약들을 보자 여자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다. 여자는 진열된 약들 중에서 골고루 하나씩 집었다. 약국을 나온 여자는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샀다. 생수의 뚜껑을 따려는 순간 여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수의 뒷면 라벨에 적혀있는 문구였다. 구입 후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래. 당연하지.
불을 밝히기 시작한 도심의 불빛들은 마치 얼룩 같았다. 여자는 손을 뻗어 진짜인지 아닌지 잡아보려 했지만 손에 잡힐 리 없었다. 여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룩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정상인이 돼야지. 남편의 말이 여자의 가슴을 잡고 떠나지 않았다. 여자는 가까운 시외 버스 터미널로 들어갔다. 여자는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보았다. 지폐만 2만 7천 원이 있었다. 어디까지 가실 건가요? 2만 7천 원으로 갈 수 있는 곳 표를 주세요. 네? 2만 7천 원으로 갈 수 있는 곳 표를 달라고요. 아, 예. 그런데 손님, 2만 7천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막차가 떠나고 없고요. 지금 출발하는 가장 근사치는 1만 7천 원인데 괜찮겠어요? 네, 주세요. 여직원이 말한 지명은 여자로서는 처음 듣는 곳이었다. 그러나 여자로서는 어차피 상관없었다. 여직원은 여자에게 잔돈과 함께 표를 내밀었다. 여자는 생수 한 병을 사서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은 춥지도 덥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자는 마음에 들었다. 빈자리가 많아 여자는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았다. 버스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겼다. 창문에 유령처럼 흐릿하게 비치는 모습이 자신인지 아니면 얼룩인지도 알 수 없었다. 여자는 잠시 눈을 붙였다. 여자가 다시 눈을 뜬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드러난 어깨를 만졌기 때문이었다. 여자의 옆자리에는 언제 왔는지 낯선 사내가 앉아 있었다. 사내는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한 손으로는 조심스럽게 여자를 만지고 있었다. 여자는 처음엔 놀랐지만 생각할수록 우스웠다. 여자가 깨자 당황하던 사내는 여자가 웃자 더욱 당황했다. 여자는 당황하는 사내의 성기를 쥐고 가볍게 흔들어 주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보다 못한 버스 손잡이도 잡는데 뭐. 사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겁을 먹었는지 여자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자는 다시 웃음이 터져나왔다. 남편 앞에서 다리를 벌린 게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신혼 때의 자신이 생각났고 시간이 맞지 않을까 봐 꼬박꼬박 시계에 밥을 주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퇴근을 기다리고 얼룩 하나 묻어오지 않는 셔츠와 양복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던 모습이 생각나자 여자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아이가 죽은 다음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웃음이었다. 그동안 살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잡았던 걸 생각해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 쳤잖아. 그런 것들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살아온 마당에 지푸라기보다 못한 성기 좀 잡았다고 뭐가 나빠지겠어? 버스 손잡이나 지푸라기보다 못한 게 남자들의 성기라고 생각해. 사랑 때문에 다리를 벌렸다니 세상에. 여자는 시계를 깨부순 느낌을 받았다.
시간에서 탈출해 비로소 시간과는 상관없이 혼자 살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 버스는 부드럽게 흔들렸고 비가 멈춘 것인지 아니면 얼룩이 사라졌는지 선명한 자신의 얼굴이 창문에 비쳤다. 여자가 버스에서 내린 시간은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여자가 도착한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여관 한두 곳만이 아무도 보지 않는 네온을 밝히고 있었고 하품하는 택시기사 한 명만 터미널 앞에 있었다. 어디 잠시는 데 있습니까? 저기 9,000원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9,000원이라 갈 수 있는 데야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이따 다시. 예.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한 군데 있기는 해요. 뭐 간단한 요기도 할 수 있고 아주 싼 값에 잠도 잘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그러시오. 강이 있나 봐요. 비릿한 냄새가 나요. 예, 강이 있죠. 이런 음악이 좋더라. 강물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강물의 저바닥인지 모르겠어. 근데 밤에 보는 강물은 저량해 보이네. 젠장, 9,000원 벌려고 2시간 고생했네. 이거 도시는 그렇지 않죠? 40년을 넘어서 살면서도 한 푼도 벌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 비정상이지 뭐. 그래요. 도시는 좀 어떻습니까? 도시요? 도시는 동물원 같아요. 예? 여자가 말하자 기사는 피식 웃었다. 기사는 여자와 나누던 대화에 흥미를 잃은 듯 노래만 따라 불렀다. 착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택시는 울란바토르라는 간판 앞에서 멈추었다. 기사의 말처럼 통유리로 된 가게 안은 불이 환했다. 여자는 9,000원을 주고 잔돈을 찾아 더 주려고 했지만 기사는 관두라며 택시를 돌려나갔다. 여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편한데 아무데나 앉으세요. 묵고 가실 건가요? 네? 그게 좀... 남자가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기가 여러 가지로 난처했다. 더 이상 돈도 없을 뿐더러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일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40년이 되도록 지켜왔던 시간과 시계와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이 남자가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었다. 저기 혹시 여자 필요하나요? 예? 그럼
그럼 혹시 요리사는 필요하세요? 글쎄요. 그건 생각해보죠. 아, 책이 굉장히 많네요. 저기 있는 저 책들 다 읽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저 맥주 한 잔만 외상으로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여자를 조용히 보던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주방으로 들어갔다. 여자는 통유리 밖을 내다보았다. 온통 어둠만이 깔려있어 멀리 산이 보이는지 강물이 흐르고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어쩌면 여긴 사막인지도 몰라. 졸려. 여자는 갑자기 잠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남자가 맥주를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지만 여자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얼룩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룩이야. 얼룩이야. 남자가 맥주를 가지고 걸어오고 있었지만 여자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얼룩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얼룩, 박성원 작가의 얼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제 마음 어딘가에 얼룩이 하나 생긴 것처럼 참 마음이 짠하고 그렇습니다. 박성원 작가 전화로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대문학상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한 바로 이 얼룩으로 제55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아이를 잃은 그 엄마 눈에 보이는 얼룩, 이거 뭐라고 봐야 할까요? 뭐 상처이겠죠? 네, 자신이 잊고자 했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 예. 네. 참, 이 엄마에게 참 와닿는 그런 참 잘 대비가 되네요. 예.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 있으시겠죠. 혹시라도 주변에 좀 뭐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신 건지요. 네. 뭐, 주변에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요즘 뭐 어떤 여성의 하루, 특히 이제 전업주부의 하루를 보면서 이, 그,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평생을 같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여성의 고독, 상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극대화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여성의 고독과 상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 네.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여성성, 여성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예. 이 주인공인 그 엄마 예. 참 이 아이를 잃은 엄마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극복하기 힘든 시련이나 상처를 겪었다면 여기서 얼룩으로 표현이 되지만 정말 그렇게 헛것이 보일 수도 있겠고 인생 자체가 저렇게 뒤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떠세요? 작가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싶으셨는지요? 뭐 가장 첫 번째는 여성 정체성의 네. 상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 어떤 그런 또 여성의 상실이나 상실감이나 고독에 대해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하는 어떤 남성들의 모습. 뭐 저도 또한 남성이지만 자기 또 여러 가지 회사 일이나 이런 거에 자기 맡은 바 돈을 벌어오는 역할에만 충실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가 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겉도는 모습들이 진정한 공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보면서 어떤 남성의 좀 뭐랄까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남성들이 여성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들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어떤 성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자꾸 마주하고 깊이 있게 관여하고 할 때 보다 아름다운 이 남녀의 모습들이 좀 더 발견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예. 하셨군요. 예, 예. 아, 그 이 작품을 함께하다 보면 상황을 묘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섬세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적이어서 그냥 이렇게 쏙 빠져서 읽다가 어느 순간 또 좀 마음이 멍해지고 또 이거 뭔가에 한 방을 딱 맞은 듯한 그런 충격도 받고 그렇거든요. 사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요. 작품 쓰실 때 독자의 감정 선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하면서 쓰시나요? 우리가 작가들이 특히 소설가들이 소설을 쓸 때 그 작중 인물에 완전히 감정이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작가는 농담 삼아 접신했다고도 하는데 그 인물에 완전히 홀딱 빠져들어서 이제 소설을 그 인물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심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흠뻑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막 소설 인물들을 많이 만드는 작가들은 뭐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아 나 요즘 분열증 걸린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아무래도 어떤 독자에 대한 뭐 계산보다는 작중 인물에 흠뻑 젖어들어서 소설을 만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금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나 아마 그건 좋은 작가들이 쓰는 여러 많은 좋은 작품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얼룩의 박성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의 제목이 얼룩이죠. 어딘가에 얼룩이 묻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즉시 닦아내는 겁니다. 네, 마음에 묻은 얼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래 묵혀둘수록 감정이 쌓이듯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얼룩이 스며들어서 상처가 되듯이 감정에 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이 생겼을 때는 즉시 해결을 하자고요. 근데 참 제가 결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사람관계라는 게 참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관계가 제일 어렵다고도 하나 봅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작가의 얼룩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